네, 오늘은 요즘 소비 트렌드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저는 뭐 보통 제 소개할 때 책 쓰고 뭐 강의하고 네, 또 트렌드 연구하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좀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네, 뭐 기업이나 기관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마케팅을 하는 것과 동시에 네,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업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은 네. 저를 한번 만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그 트렌드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그렇죠. 네. 궁금한 게 네. 트렌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쩌다가 트렌드를 연구하시게 됐고 네. 또 대학 때는 무슨 전공을 하셨을까 이런 거 많이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사실 전공은 영어 영문학을 했습니다. 영어 문학을 했고 그리고 또 교직을 원래 했었는데 네. 교육하는 쪽이 꿈이었죠. 근데 조금 좀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는데 졸업을 일찍 하고 싶어서 교직을 포기했습니다. 네. 졸업을 일찍 하고 싶어서 네. 이게 그 혹시 교육학 전공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생실습을 나갔다 와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방송 작가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졸업을 하고 싶어서 네, 과감하게 그냥 포기했습니다.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요. 사실은 전공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지도 않은 게 이제 영문학이라고 하면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학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영문학이 영문학도 하긴 하는데 또 네. 문학 연구 이론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트렌드 연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 첫 직장이 CJ E&M에서 네, 외주로 방송을 만드는 거였는데 방송 작가를 했었는데 방송 작가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왜냐하면 네.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옛날 프로그램 만들어버리면 지금 뭐 네, 시대가 그런데 뭐 80년대 스타일을 만들고 네. 이러면 안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 기획 안에다가 윗분들을 설득을 하려면 네, 트렌드를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마케팅 회사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네. 반대로 또 클라이언트한테 제안을 할 때도 트렌드에 맞는 걸 제안을 해야지 또 80년대 거 제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트렌드를 좀 연구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쓰게 된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실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뭐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게 트렌드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부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네, 좀 네, 네.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떠다닌다 네, 네. 아니면 떠다니다가 흘러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말하자면 강물이 쫙 흘러가면 네, 바다까지 가면 끝이잖아요. 사실 트렌드를 그렇게 많이들 보시는데 그거는 저는 트렌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현상인 것 같고요. 네. 트렌드를 만든 것 자체는 사람들의 소비나 아니면 생활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트렌드가 발생을 했다. 네. 이게 좀 잘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기업이나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트렌드에 올라타서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네. 좀 있었지만 네. 그렇게 트렌드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관심에 대해서 소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돈에 대한 어떤 탐구를 할 때 트렌드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현상이었다면 네, 그냥 반짝하고 끝났겠죠. 사람들 그냥 조금 사다가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잘 나왔다 그래서 막 사다가 네. 네. 하시다 보면 그냥 끝나고 이런 거는 사실 기업이나 기관은 반영은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너무 좀 가볍게 이렇게 네.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트렌드라는 게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걸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트렌드라는 거는 우리 삶에 뭔가 영향을 줘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네.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소비나 뭐 생산 이런 쪽에. 누군가가 돈을 쓰는 거죠. 돈을 쓰기 때문에 현상이 되는 것이고 돈을 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뭐 기업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네, 좀 솔직한 얘기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돈을 벌어야 되는 네, 그런 조직이잖아요. 돈을 안 버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 돈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쓰니까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트렌드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트렌드야 너 왜 안 따라가 이런 거는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유행 쪽에 가깝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에서는 트렌드를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네. 왜 그러면 우리는 트렌드를 공부해야 되고
왜 트렌디한 걸 굉장히 민감히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아주 솔직한 얘기로 하자면 우리가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우리가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네. 네, 좀 그런 게 있고요. 만약에 기업에 들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네.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뭐 자영업을 하신다 혹은 개인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도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도 필요하고 뭐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네. 사실 대중들이 안 찾아주면 아쉬운 거거든요. 네. 그런 거 할 때 아무래도 이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서 소위 말해서 트렌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TV에 광고하시는 거 좋죠. 네. 아주 좋은 건데 근데 뭐 지금 저도 오늘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네. 사실은 뉴미디어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미디어를 어쩔 수 없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렌드를 만약에 반영을 안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TV 광고만 열심히 하시고 네. 왜 안 하고 있지? 아니면은 우리 옛날에 뭐 땡땡 시장 뭐 이런 거 있죠? 기억나실 텐데 그런 거나 아니면 집에 오시는 거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 뭐 그 찌라시라는 표현으로 네. 한때 썼던 네. 예, 광고 잔뜩 들어가 있는 북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요즘 안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의 시대가 넘어서 트렌드로 뉴미디어로 넘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업과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개인들도 나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트렌드를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트렌드를 알고 모르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빈부격차를 더 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뭐 그게 좀 너무 자극적인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빈부의 격차라는 표현이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말하자면 앞서가는 사람과 그냥 평균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조금 예, 좀 아쉬우신 분들 이런 네. 분들 차이에는 결론적으로는 방법을 알고 앞서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방법을 아시나 조금 좀 네, 적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리고 한 번 더는 또 이제 방법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그런 분들이 제일 조금 아쉬운데 네. 그걸 빈부의 격차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자극적이고요. 다만 좀 이렇게 스텝을 밟는 데 있어서 조금씩 접근하시는 방법의 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왕이면 앞서가시는 방법이 좋겠죠. 네. 기업에서는 이 트렌드가 결과적으로 그 기업의 이익과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은 뭐 자원, 돈?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이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뭐 사실은 그 아마 기업에서 직접 일을 해보시거나 담당자를 네.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정말 많이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도 요즘은 강의를 많이 하는데 네네. 제가 어느 기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실제로 뭐 트렌드 자체로 그냥 교육을 하는 기관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네, 아예 트렌드를 저 같은 사람도 부르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또 IT 트렌드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연수원도 있어야 그쵸, 되지 그쵸. 뭐 연수원 없으면 또 장소 빌려야 되지 그렇죠? 네. 그리고 강사 소비해야 되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텐데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말하자면 이 트렌디한 걸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네. 좀 이상한 괴작들 많이 보시잖아요. 괴작이죠. 거의 네. 괴작인데 그게 사실은 취향 소비라는 트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의 취향을 조금 네. 네, 이렇게 반영을 한다거나 소위 말해서 그런 제품들이 매출을 견인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게 SNS에 인증이 되고 신기하니까 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케팅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투자하는 비용도 사실은 비용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제품이 막 네. 스테디셀러가 돼가지고 네.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 업체들 보면 네, 잘 나가는 라면 따로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괴작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아, 우리가 편의점 가서 이런 거 누가 먹냐, 누가 사 먹냐, 맞아요. 누가 만들어 이런 것들이 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렌드를 다 분석하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나온 그렇죠. 상품이란 거죠? 아니요,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매출을 견인하지 못하더라도 SNS에 막 인증을 하고 신기한 거 나오면 막 찍어 가시잖아요. 네. 특히나 10대, 20대 분들은 그렇죠. 너무나만 찍어 가시기 때문에 네. 그게 또 해시태그랑 퍼지면 그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바이럴도 되는 거고 원래 그 바이럴 작업을 기업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돈 들여서 네. 근데 그걸 대신 해주잖아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도 충분히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가님께서는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나타났고 나타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상 중에서 어떤 게 우리한테 좀 중요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바꾸고 우리의 돈을 쓰게 만들고 이걸 구분한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거는 저도 비법은 없습니다. 비법은 없으나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기업이나 기관이 해당 이슈를 가지고 무언가 움직이거나 네. 아니면 제품을 내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구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될 정도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네. 그만큼 큰 현상이라는 거겠죠. 네, 소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오늘 지금 앉아 계시지만 네. 낼까? 내자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는 없고 네. 사실은 치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소비 패턴이 어떻다 네. 뭐 아니면 시장 상황은 어떻다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 분석 끝에 나온 제품이라는 건 상당히 좀 트렌드가 물결이 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쫓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일반인들은 트렌드를 쫓는다고 쳐요. 그건 트렌드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기업이나 뭐 큰 손들 이런 사람 트렌드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조금 뭐 그 비율이 반반 네. 정도라고 생각해요. 아 만드는 것도 있고 자연 발생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봐요. 있다라고 보는 게 가끔은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대세라는데 난 공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네, 것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네, 무리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네.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떠세요? 요즘 쇼핑하실 때 막 네. 엄청 많이 사세요? 아니요. 아니시죠. 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삽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퀵커머스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플에서 주문하면 네. 1시간 안에 갖다 준다. 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배달 어플들이 그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모 배달 어플은 마트도 있는데 편의점도 있어요. 그러면 편의점은 기존에도 배달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편의점 서비스는 라인업이 엄청 많습니다. 기존 편의점 제품보다. 그러니까 아예 편의점을 통째로 갖다 놓은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늘려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1시간 안에 물건을 받아볼 수가 있고 네. 옛날에는 개념이 일단은 다음 날, 그렇죠? 그렇죠. 빠르면 다음 날, 네, 그렇죠. 조금 느리면 이틀, 3일.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시사가 뭐 로켓 배송을 하니까 네. 네. 로켓 배송을 해주면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준이 내일 아니면 이틀, 3일 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1시간 뒤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 실제로 변하고 있는 것들은 맞아요. 그거는 자연 발생적인 트렌드일 것이고 그게 아니라 대세인데 나는 공감을 좀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갸우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이번 책을 보면은 제일 첫 장, 어떻게 보면 네.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미코노미. 맞습니다. 네. 이거 이제 이코노미하고 미, 나를 맞아요. 합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앞으로 나가 더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매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네. 실제로 좀 느끼실 거예요. 요즘은 나를 위한 소비가 정말 많은 그쵸, 것 같아요. 예, 많은 것 같고 이거 나를 중심으로 한 소비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네. 하나 의문이 드셔야 정상이에요. 네. 어떤 네. 의문이 드셔야 되냐면 네. 아니 나를 위한 사치, 뭐 나를 위한 선물 네. 이거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네, 네.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갑자기 지금이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한 선물을 주고 싶어도 선택지가 많지를 않았어요. 선택지가 많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메신저 선물하기 서비스만 들어가 보셔도 네,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이 중에 네 마음에 들 게 하나는 있을 거야 라는 게 이제는 통용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통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매스미디어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바뀐 거는 공급자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매스미디어 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방 사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지금이 2시예요. 네. 지금이 2시인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가 9시예요. 네. 그러면 7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렇죠? 네. 7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네. 그거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네. 네. 수동적인데 지금 누가 기다려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뭐 만약에 지나가더라도 네. OTT 들어가면 바로 올라오고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뭐 네이버, 네. TV 캐스트 가면 또 주요 장면도 올라와요. 심지어 그렇죠? 네. 네. 주요 장면도 올라오니까 굳이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냥 선택을 할 수가 있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는 개념이 진짜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 나를 위한 선물은 진짜 그냥 광고 카피였을 뿐이고 매스미디어가 네. 네. 굉장히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나 소비 환경이 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일종의 뭐 나를 좀 중요시하고 나를 뭔가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맞죠. 예. 이제 환경이 조성되면서 확 폭발한 그렇죠. 거다. 아니, 폭발한 거죠.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가 새로 생겨난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환경이 변하고 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 MZ세대 라인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네, 예, 네. 공동의 가치보다는 네. 나의 가치가 훨씬 그렇죠.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세대의 어떤 생각들 이런 네. 것까지 보면은 진짜 네. 지금이 불이 붙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필 건강 트렌드라고 이제 책에서 표현해 주셨는데. 맞아요. 네, 네. 그 이것도 언뜻 생각하기에는 건강하면은 이제 내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약간 미코노미아 연산상인가 이거. 그렇죠. 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다만 건강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졌어요. 뭐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네. 우리 아시다시피 팬데믹이죠. 예, 팬데믹 때문에 네. 예, 그게 너무 우리한테 많이 왔잖아요. 가슴으로 너무 많이 다가와서. 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건강이라는 단어를 내 나이에 무슨 건강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러시죠.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팬데믹을 만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건강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몸이 건강한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잖아요. 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무언가 이루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아프면 못한다는 거예요. 예, 소비하러 나가는 것도 아프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발전도 어때요? 네, 못 하죠. 예, 못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건강이란 단어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서 대리만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대신 해주는 네. 그런 것들도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국은 마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 이거 네. 진짜 이런 느낌인데 네. 예, 사실은 그런 것도 다 건강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편해야 네. 그렇죠? 내 정신이 편해야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건강이란 단어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네. 과거보다 굉장히 좀 복잡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건강이 신체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 정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 챙김 어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런 트렌드, 필 건강 트렌드와 함께 나타나는 게 이제 헬시 플레저인가요? 아, 맞죠. 헬시 플레저죠. 네. 네, 헬시 플레저라고 보는데 네.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는 사실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건강, 즐거움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즐거운 건강이죠. 네, 네. 건강한 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네, 사실 그런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네. 제가 풍채가 되게 좋은 편인데 네. 믿을 수는 없으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어요.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게 네. 제가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요.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네. 강의 끝나거나 뭐 촬영 끝나고 나면 이 탄산음료 한 잔 먹는 게 제 굉장한 낙이거든요. 네. 낙인데 근데 아시다시피 관리하면 탄산음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요즘은 관리해도 드실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로가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우리 콜라 하면은 시사하고 피사지만 피사 같은 경우는 원래 제로 콜라를 냈다가 생산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갑자기 네. 들고 나와서 네. 막 열심히 홍보를 하고 심지어 모델이 IUC예요. 네, IUC라서 IUC 모델로 쓸 정도면 사활을 걸고 있다는 네, 얘기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로가 너무 많아요. 제로가 맞아요. 너무 많고 소주도 제로. 소주도 제로. 네, 소주도 제로예요. 네. 네, 소주도 제로고 네. 그리고 토니워터도 제로고 뭐 다 제로예요. 심지어 이온 음료도. 이온 음료도.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도. 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건데 꼭 여기서만 사례를 찾으실 게 아니라 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겉면 찾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겉면도 마찬가지로 겉면이나 아니면 두부면 뭐 이런 네, 것들 네. 탄수화물 줄이시는 거 다 네.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단순히 변화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우리 그 MZ 세대 사이에서 갓생이라는 단어 네, 네, 맞아요. 아시죠? 갓생이라는 단어 아실 텐데. 지속 가능해야 진짜 좋은 거거든요. 갓생 자체가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걸 위해서 같이 격려를 막 해주잖아요. 네. 인증하면 야 너 잘했어. 네. 그리고 인증 못하시면 아예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예, 하는데 결론적으로 관리도 그런 거죠. 예, 2-3일 하고 뭐 못하는 그런 거 이미 경험해 봤거든요. 네. 극단적인 제한은 오래 갈 수 없잖아요. 예, 극단적으로 너 뭐 먹지 마. 그렇죠, 그렇죠. 안 돼 뭐 이런 거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예, 뭐 사실 뭐 물론 맛이 그거보단 덜하겠죠.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거보단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결국은 또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제약을 그쵸, 하면 그쵸. 네, 불행해지는 네. 거니까 네, 그쵸, 네. 불편해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는 마음들이 좀 네, 들어와 있지 않나.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게 좋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추구나 목표 의식도 좀 더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것을 그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결심만 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즐거움
해시 프레저가 나온 거고, 해시 프레저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업화된 수단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뭐 제로시고 제로 제품들이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앞으로 이제 경험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네. 어떤 의미에서 경험의 시대가 오는 건가요? 일단은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근데 좀 아쉽게도 우리가 마케팅 환경이나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켜보는 시대가 이제 조금 흐릿흐릿해지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지켜본다는 게 특히나 광고 쪽은 콘텐츠를 지켜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광고를 지켜보는 거는 과거보다 많이 좀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보시면 우리 영상 보기 전에 광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는 지켜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영상의 콘텐츠는 지켜보시지만 광고는 아니거든요. 특히나 만약에 뭐 관심사의 시대라고 하는데 내 관심사에 맞는 광고. 예를 들면 핸드폰을 바꾸려고 했어요. 핸드폰을 바꾸려고 했는데 핸드폰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한 번쯤은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핸드폰 바꿨습니다. 핸드폰 광고 나와요. 안 보거든요. 안 보죠. 네, 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핸드폰 광고 안 하나요? 하죠. 불가능하죠. 예.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다른 타겟을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려니까 말하자면 이 어제 핸드폰을 산 사람도 일단은 우리 풀 안에다가 가둬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1년 뒤 2년 뒤에 바꿀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은 경험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인데 길 가다가 되게 멋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약속시간도 한 20분 남았어요. 그러면 가보시지 않겠어요? 한번 좀 가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팝업스토어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팝업스토어가 인증할 수 있게 사진 찍을 수 있게 쫙 다 해놓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겁니다. 분명히 그 기업에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너무 예쁘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하자면 내가 관심 없는 음료인데 길거리에서 공짜로 준대요. 먹죠. 그러면 가잖아요. 또 경험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켜보는 광고의 시대가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마셔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런 마케팅이 경험의 측면에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거 한번 경험해본 이제 고객들은 이제 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죠. 내가 그냥 눈으로 본 것과 몸으로 체득한 것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지식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기업에서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게 만들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팝업스토어가 제일 많이 융성을 하는 거죠. 요즘 팝업스토어는 진짜 한 주 건너 하나예요. 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기 뭐 인싸들의 성지 몇 군데 있잖아요. 뭐 성수동이나 이런 데. 이런 데 가시면 진짜 한 주 건너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많고요. 심지어 뭐 스키장이나 이런 데도 막 많이 내요. 스키장 같은 데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스키장 끝나면 또 워터파크 같은 데도 또 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건데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 기업 입장에서? 네, 디자인 하려면 그리고 팝업 스토어의 정의 자체가 얘는 365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철 장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한철 장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고 나면 그거 다 뜯어내려면 또 쓰레기가. 그렇죠. 요즘 뭐 친환경 한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죠. 예를 들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다던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뭔가 좀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컨텐츠 같은 것들을 좀 간접 경험하게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경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의미 있는 컨텐츠를 봤을 때는 1편, 2편, 3편, 4편이 있을 때 내가 1편이 의미 있다고 보면 2편도 보고 선배도 보고 4편도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험을 시켜놓아 버리면 뇌리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경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작가님이 이제 해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배달의 민족 첫 가입하면 만 원 쿠폰 주잖아요. 맞죠, 맞죠. 그것도 되게 유혹적이잖아요. 유혹적인 경험. 치킨이 만 원에 먹을 수 있으니까. 맞죠,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도 이제 프리미엄 하면 한 달 무료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런 맥락이죠. 다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한 번 내 UI를 경험했거나 내 UX를 경험해본 사람은 이거는 편하고 재밌으면 두 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배달을 했는데. 만 원 깎아준대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고 또 편해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런 거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 해보고, 네. 예, 이거 광고 없으니까 너무 편한데? 네. 이렇게 되면 그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앞으로 좀 큐레이션이 뜰 것이라고 책에 적어주셨어요. 네네. 일단 이 큐레이션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하면, 네.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 빅데이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빅데이터인데, 아주 가까운 사례를 보자면, 영상 많이 보시면, 네. 내 영상 추천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쵸. 마치 네가 좋아할 것만 같은 것들 이렇게 네. 모아서 주는데 네. 자 그런 것들이 큐레이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다만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없는 업계도 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안 되는 업계도 있기 때문에 네. 큐레이션이라는 건 네.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가 A, B, C가 있으면 네. 그걸 모아서 사실은 영상 사이트는 네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을 유통을 해요. 과일을 유통을 한다 그러면 뭐 수박, 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과일 이렇게 그냥 네, 주제를 부여하게 되면 네. 그것도 큐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정보를 모아서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내놓으면 그게 다 큐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으는 것도 큐레이션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네네. 예를 들어 똑같이 모아놓은 걸 보고서 음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음흠. 어떤 사람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이게 큐레이션이라는 게 그러면은 일단 모으자. 그럼 돈으로 되는 세상이 된 건지 어떤가요? 일단은 모으면 돈이 된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는 못하겠어요. 네, 그건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네, 네. 그걸 모아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못 발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네. 그거는 사실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분명히 네, 조금 더 돈이 되는 콘텐츠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분은 네. 돈이 되는 콘텐츠는 좀 어렵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정리하는 것만으로 돈이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리는 누구나 사실은 할 수 있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분류 작업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분류를 하는 작업이 사실은 큐레이션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충분히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네. 이미 다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뭔가 재밌게 짜시는 분들 그쵸, 계시고 네. 이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이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훨씬 더 인기가 좋잖아요. 많이 조회수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좀 큐레이션 이용해서 뭐 성공한 기업 서비스의 사례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큐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금융업계 생각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업계의 지금 핵심이 뭐냐면 네. 사용자를 모으는 거예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사용자를 모아야 네. 돼요. 그래야 뭐가 되잖아요. 네. 내가 계좌가 있어야 돈을 얻는 거지 그쵸. 네, 계좌도 없는데 사실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금융업계는 일단은 계좌를 만들어라. 소위 말해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 시키는 거.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작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들어와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네. 그냥 사업자금 뭐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고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심사를 받으려면. 네.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하려면 일단은 금융회사에 고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기업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인터넷 은행도 있지만 네. 일반 지금 현재 여태까지 있었던 금융 지주들도 너무 많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게 큐레이션인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업의 어플을 우리가 예전에 핀테크라고 불렀지만 네, 네. 핀테크라고 불렀지만 결론적으로 기술이 가장 빨리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트렌디하게 네. 당연히 좀 앞서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큐레이션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K금융사를 보면은 네. 어플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에 대한 얘기도 네. 나오고 뭐 생활 정보도 나오고 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무작위로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검색을 하셨거나 내 금융 어플에 접속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했던 이런 이력들을 분석을 해서 각자의 개인화된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초개인화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 초개인화의 목표는 그거예요. 100명이 접속을 하면 100명 다 다른 화면이 뜨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금융업계는 이미 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표적인 큐레이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우리 유통업계에서도 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시사 얘기 드렸는데 시사 푸시 알람으로
떨어질 것 같은 주기에 푸시 알람을 줍니다. 너 이거 살 때 되지 않았어? 라고. 네. 그런 것도 사실은 큐레이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이 산 게 다 다를 테니까 네. 그걸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생필품이 떨어질 때 주기가 되면 뭐 알람을 보내준다던가 이런 것도 다 큐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럼 그 요즘 S사에서 배달앱을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조금 다르게 또 제가 보는 게 네네. 사실은 제가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네. 있긴 한데 네. 거기서 배달앱을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근데 이제 S사에서 그걸 만든 이유는 네. 아무래도 그거겠죠. 이제 그 결제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걸 네. 또 큐레이션 하고 싶은 거겠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뭘 하고 있고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결제 네. 그 내역을 보면. 그래서 사실 그걸 활용하기 위한 거였는데 네. 만약에 저라면 다른 걸 했지 않았을까. 아, 네, 좀 차라리 쇼핑하고 연계하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뭐 큰 틀에서 보면 배달도 쇼핑이죠. 그쵸,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배달 어플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나쁘진 않으나.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큐레이션의 네. 한 형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책에 이제 가치 소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 가치 소비라는 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하면 네.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자면 네. 소비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기준들? 네, 보이지 않는 기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산다라고 네. 하는데 뭐 핸드폰 얘기를 아까도 드렸지만 핸드폰으로 사례를 드리면 제일 먼저 핸드폰은 사실 성능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얼마나 빠른가. 네. 네. 게임을 하려면 용량 얼마 되는지 안 나. 네. 용량 얼마 되나. 네. 자, 그다음에는 가격을 좀 봐야겠죠. 네. 아, 이거 가격 너무 비싸네. 네. 이런 것도 될 텐데.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있죠. 예를 들면 S사하고 A사인데 네. 그 S사하고 A사 중에 선호하시는 또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브랜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건요. 네. 이런 것들. 혹은 아니면 외부에서 소비를 하실 때 네. A사는 친환경을 안 하는데 B사는 친환경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소비를 하려니까 기왕이면 좀 친환경 할까? 뭐 이런 느낌. 이것도 같이 소비고. 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가 있잖아요. 네. 예, 취미 예전에 뭐 많은 현상을 일으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작년층 분들 트로트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막 진짜 네, 팬 용품 다 사시고 다막 머리부터 깔맞춤 하시고 네, 네, 그런 것도 사실 가치 소비죠.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너무 많은 거니까. 아니면 장년층 분들 골프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아니면 지금 20대 분들 테린이라고 해서 테니스 네, 네. 다 그런데 소비하는 것들 그런 거가 다 가치 소비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할때 단순히 그 상품 뭐 기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네, 그렇죠. 그런 가치 그러니까 새로운 그 기준들이 생긴 거네요.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게 소비에 대한 만족도를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 사면 네. 더 기분 좋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가치들이 갑자기 급부상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미코노미하고 연관이 되겠죠. 이것도 네. 결론적으로는 네.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좀 이게 맞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엇나간 사례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제가 독립하기 이전에 조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네. 같이 살았는데 아침 식단이 그러니까 항상 국하고 밥이 올라왔죠. 네. 근데 전 국하고 밥이 먹기 싫었어요. 빵 네. 먹고 싶었거든요. 네. 빵돌이라서. 네. 독립하고 나니까 아침에 빵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네. 작은 행복이었는데 네. 물론 빵을 너무 먹다 보니까 또 집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초반에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비를 할 때 가치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도 가치잖아요. 빵을 네. 더 좋아한다는 건 제 가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가치 기준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사실은 가치 소비가 더 많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사회 분위기적으로 ESG 경영이라고 네, 그렇죠? 네, 네, ESG 경영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ESG 경영에서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게 사실은 친환경이잖아요. 네. 탄소 저감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기업이나 기관의 사회적인 활동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좀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개발지상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예전 얘기고 네. 지금은 지속가능한 걸 추구를 하잖아요. 우리 후손들하고 네, 좀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자, 그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이 가치 소비는 결국 브랜딩이다. 아 맞아요. 네. 그건 이제 어떤 얘기죠 이건? 이건 뭔 얘기냐면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데 네. 사실은 추상적인 단어인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마케팅을 담당하시거나 혹은 뭐 또 경영 쪽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네. 어떤 이미지예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핸드폰 얘기 드리면서 A사, S사 말씀을 드렸지만 A사, S사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다 브랜딩이거든요. 자, 근데 이 브랜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진짜 소위 말해서 돈이 많아요. 네. 그러면 TV 광고 하고 그 다음에 옥외 광고 하고 지하철도 다 붙이고 하면 됐어요. 자, 근데 지금 지하철 광고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옥외 광고도 사실 지나가시잖아요. 네. 대부분 다 아마 스마트폰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브랜딩 난이도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 회사 혁신적이야 자꾸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결국은 그게 가치라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가치 소비가 지금의 브랜딩 과정하고 많이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는 작가님 책 보고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네. 어떻게 해서 참치 없는 참치캔을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왜 갑자기 참치 없는 참치캔 만들었죠? 맞아요. 네. 황당하죠, 그렇죠? 네. 예, 황당하신 일일 텐데 네. 오뚜기가 사내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사내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이걸 만들었는데 네. 결국은 대체육인 거죠, 이것도. 과거의 대체육들은 고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참치 같은 제품들도 대체육을 생선으로 왔군요, 그게. 맞아요. 예, 맞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 가치 소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 비건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비건이면 이제 채식을 하시는 건데 네. 예전에는 이걸 취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네. 저분은 신념이 저렇구나. 네. 근데 지금 이게 가치 소비랑 연결이 되는 게 육식을 줄이면 탄소 저감이 돼요. 예, 맞아요. 탄소 저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가치 소비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비건 인구 되게 많아졌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비건 인구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기업이 가치 소비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꼭 맨날 친환경 부르짖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적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네. 참치 없는 참치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겨냥해서 만든 상품이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그 시장을 작을 수 있으니까 좀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좋죠. 주는 거예요. 네, 더 좋죠. 네. 만약에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합리적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단어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약간 모순된 단어처럼 들렸어요. 맞아요. 프리미엄은 약간 사치인데 합리가 붙었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리적 프리미엄이라는 건 네. 우리가 합리적인 가치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기는 해요. 네. 누구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이 뭐 만 원이실 수도 있지만 그쵸. 그렇지 않고 10만 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인데 다만 공통점은 나한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프리미엄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작은 이거였어요. 예전에 네.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네. 돈을 안 쓴 게 생겼어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여행을 가시려고 돈을 모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행을 못 가십니다. 그쵸. 그럼 그 돈 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축을 해놓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미 내가 소비하려고 맘먹었던 돈인데 굳이 네, 저축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보복 소비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거기 가서 못 썼으니까 네. 했어 이렇게 네. 근데 저는 보복 소비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이게 보복에 대한 소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여분이 남았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쓰려고 맘먹었던 돈이니까 굳이 네. 저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돈이 막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에서 추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네. 보통 때는 1 플러스 1 아이스크림 먹거든요. 네. 근데 기분 좋은 날은 그 따로 냉장고 하겐다즈 냉장고에 네, 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영롱한 네. 네. 친구들 너무 비싼 것들 비싼 것들 네, 그런 것들 사 먹거든요. 네, 그런 거가 합리적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아니면 뭐 밀키트도 옛날에는 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마트에 있는 거 드셨는데 그게 아니라 뭐 프리미엄 밀키트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맛집들 뭐 맞아요. 네. 맛집들 그런 네. 것들 그런 거 한번 드셔보거나 그런 것들이 다 합리적 프리미엄이다. 즉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대중적이 됐다. 옛날처럼 진짜 막 몇백만 원짜리 명품 질러야 프리미엄이 아니고 조금 좀 대중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합리적 프리미엄은 이게 작은 사치와 같은 개념인가요? 혹시 다른가요? 아니요. 조금은 달라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네. 작은 사치라는 개념 자체는 약간 좀 플렉스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해서라도 조금. 맞아요. 무리해서라도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 합리적 프리미엄은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질른다. 예를 들면 네. 아 저거 너무 갖고 싶어. 저거 질러야겠어. 이거는 나를 위한 사치 쪽에 가까운 거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카드 할부를 했으면 네, 작은 사치고 카드 할부 안 했으면 합리적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예, 이건 뭐 반농담이고요. 어쨌든간 뭐 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게 합리적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합리적 프리미엄의 그 분위기랄까? 이런 소비 행태가 앞으로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경기 상황이 사실은 아주 좋지는 네,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조어로 짬물 소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돈 안 쓰기 챌린지 이런 네.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플렉스하는 소비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돈이라는 걸 내가 벌었으면 네. 이게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안 쓰는 게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이게 네, 좀 표현이 그렇죠. 그렇지만 네. 나를 위해서 조금 네, 소비라는 게 가져다주는 행복감과 재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금만 더 좋은 것들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부적인 상황과 맞물렸을 때는 네. 이 합리적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작가님 이제 그 트렌드를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네네. 그 이제 2023년을 좀 어떻게 좀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제가 사실은 뭐 경제 쪽을 연구를 했다면 네. 되게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요. 저는 마케팅의 관점에서는 네. 사실은 고객 양극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극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말 써주시는 고객과 네. 그게 아니라 가성비를 따지는 고객과 이렇게 양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가성비를 따지는 곳은 따지는데 네. 또 제가 좋아하는 곳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따져요. 네, 네, 네. 그런 거 공감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운동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식재료 조금 아끼고 네. 생활비 조금 아끼고 그러면서 또 운동화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소비 자체도 양극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업이나 기관은 여기서는 조금 포함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라인이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그리고 나의 관심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쓸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라인업과 그게 아니라 가성비 라인업이다. 이게 두가 같이 공존해야 된다. 이런 건데 실제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네. 명절에 네. 저희 선물 세트 많이 하잖아요. 작년부터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네. 양극화예요. 만 원짜리 선물 세트가 있고 네. 20만 원짜리 선물 세트가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성비 따질 사람은 가성비 따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네, 아닐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극화를 시켜놨지 애매한 가격대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통업계는 이미 적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선물 세트 사면은 만 원짜리 너무 싸니까 이제 선택 안 하고 고가 너무 비싸 선택 안 해. 그래서 중간대가 많이 팔렸는데 이제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네,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핸드폰도 네. 그럴 거예요. 정말 프리미엄급 핸드폰을 쓰신 분과 네. 그다음에 도급기를 쓰시는 분. 그러니까 중간 애매한 거는 좀 그렇다는 거죠. 네, 차라리. 그 작가님은 이제 트렌드를 잘 아시지만 이제 저 같은 어떻게 일반인들은 작가님 같이 이제 작가님 책을 보거나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서 아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는 문화를 이제 그때서 이제 인식하고 이해하거든요. 네네. 좀 보통 사람들이 좀 일상생활에서 좀 트렌드를 좀 인식할 수 있거나 뭐 그런 방법도 좀 있을까요? 아 뭐 아주 쉬워요. 그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너무 단순한 방법이긴 한데 검색 엔진에 매일같이 트렌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세요. 뉴스로 나오는 부분들이 보면 네. 새로운 기업들이 신제품을 냈거나 새로운 서비스들을 내면 네.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라고 이렇게 써놓거든요. 네. 그래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 트렌드에 대한 답을 몇 줄로 네. 적어놓습니다. 이러이러한 트렌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써놓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만 아침마다 찾아보셔도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굉장히 좀 달라지는 거고 아주 단순해요. 검색 엔진에 트렌드 치시고 뉴스란에 최신 순호 정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그냥 뉴스 받아보듯이 그것만 좀 체크를 하셔도 훨씬 더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트렌드에 대한 뭔가 뭐 정보들을 인식하고 수집이 되고 알게 됐어요. 네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작가님 오늘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 아 합리적 프리미엄이란 게 있구나 이제 그게 트렌드구나 알았어요. 네. 그럼 내가 이거를 좀 내 삶에 좀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네. 좀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좀 더 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개인이 좀 트렌드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개인의 삶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뭐 사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뭐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한데 사실은 뭐 저희가 파이프라인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뭐 부업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트렌드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정보를 정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가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트렌디하게 정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아까 큐레이션 얘기를 드렸지만 큐레이션을 잘 하시는 거고 큐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감을 굉장히 잘 익히고 계신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네. 내가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벌거나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버는 이런 것도 트렌드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연예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본인 얼굴 한 번도 안 나오고 인플루언서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큐레이션을 잘 하거든요. 정보 정리를 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수익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고 네. 뭐 나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데도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위치로 움직이느냐 네. 그리고 그 위치로 움직여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트렌드 안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연적으로 홍보라는 거에 마주하게 되는데 네. 그 홍보라는 게 언제나 뭐 우리가 발로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뉴미디어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트렌드에 대한 지식들을 뉴미디어 활용할 때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트렌드 이제 책들이 연말부터 네. 시작해서 연초에 많이 팔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아니, 그거 이제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트렌드라는 게 그렇게 1년마다 바뀌는 건지도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뭐 트렌드 책 보면은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 책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일단은 트렌드 책들에서 다루는 트렌드는 현재 트렌드도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네.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얘기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 책을 통해서 이 트렌드가 모두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래요. 네, 저는 조금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트렌드가 모두 맞다라고 주입을 하진 않습니다. 네. 주입을 하진 않는 게 사실 각자 받아들이시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예 이거는 좀 너무 어거지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라는 그 책들의 컨텐츠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연말에서 연초까지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네.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 때 책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또 습득을 하고 그걸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용을 안 하고 일단은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나의 지식이나 시선을 확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 저는 언제나 좋습니다. 사실은 제 책을 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무조건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사실 책이 팔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싫습니다.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도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예, 그 해당 위치로 찾아가는 지도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 네. 다만, 뭐, 지름길이 조금 된다거나, 아니면 그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발견하는 새로운 즐거움들,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로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네. 그 지도의 부차적인 수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네, 구독자님들께서 트렌드라는 단어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좀, 네,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기업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기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모든 주체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함께거든요.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자신들이 번 정말 귀중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네, 나는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트렌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식들을 네. 적용을 하고 또 그런 거에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유행을 못 따라간다고 아, 난 트렌드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미 네, 구독자님들은 트렌디한 분들이니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응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신다면 삶이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 작가님 말씀 너무 재밌고 너무 인사이트가 넘치는데 혹시 작가님의 그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 뭐 채널도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제 이야기는 네. 오디오 클립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클립 플로우라던가 아니면 네. 뭐 네, 팟캐스트 다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네. 제 이름을 치시면 네. 노준영의 트렌드로 요즘 세상 읽기라는 클립이 있는데 네,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창피하지만 네,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Y맨 TV라는 네, 그걸 하고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편집물로 네, 1분 쇼폼으로 네, 조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가 너무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 혹시나 네, 기업이나 기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네,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즘 소비 트렌드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